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실이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유성펜, 네, 또 마스카라, 또 루즈. 요즘은 워터프루프 많이 쓰시죠? 네, 한 번에 지워지지 않는 거 여자라서 압니다. 자, 이걸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증명을 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직접 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비누를 딱 오픈해서 보면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물론 하얀색 아이보리 여러분 그런 색깔이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 색깔의 이유도 있습니다. 이 비누에는요, 나중에 뒤에 가서 성분을 제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카테킨이 네, 그런 게 들어있어서 녹차, 카테킨 그럼 여러분 다 아시죠? 녹차, 녹차는 항산화를 예, 주목하죠.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마스카라. 마스카라 올려도 요즘에 소비자들이 똑똑해서 많이들 성분을 알고 쓰십니다. 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마스카라를 팔등에 마구마구 이렇게 네, 하고 이것도 양이 안 찹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에 커피숍 가서 카페에서 차를 마셔도 묻어나지 않는 여러분 아시죠? 네, 루즈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워터프루프로 만들어진 이 제품이 이 다 지워 비누로 지우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물을 손에 묻혀보고요. 비누를 물에 묻혀서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벌써 제가 자 이렇게 비벼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자, 몇 초 안 걸립니다. 여러분 3초면 됩니다. 자, 씻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씻었는데 이렇게 깨끗이 지워집니다. 제가요, 솔직히 연시은 욕실에 가면요, 세 가지 정도의 세안 폼 클렌징이 있습니다. 오일, 또 액체로 된 거, 가루로 된 거.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세 가지는 갖고 있지요. 저는 다 지워 이 비누를 만나는 순간, 한 번에, 오늘같이 촬영이 있는 날, 메이크업을 두껍게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요. 어떨 때는 안 지우고 잘 때도 있어요. 그래서 피지물이 과다해서 꼬르지가 나고 그런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다 지우를 만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유성펜. 여러분 이 유성펜은 마스카라도 아니고 아이라이너도 아니고 이게 과연 지워질까요? 제가 그래서 또 집에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다 지워 비누로 이것 또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쪽을 네, 물기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티슈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제가 그어보겠습니다. 자, 아주 세게 그리고요. 이거는 더 안 지워지는 그런 유성펜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보라색이고. 자, 어떻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화장을 했다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물을 살짝 얹어주시고, 네, 바로 다 지워 비누로 이렇게 세 번만 왔다 갔다 하시면, 자, 물에 손에 묻혀서요. 자, 오른쪽으로 비비고, 자, 왼쪽으로 비비고. 자, 지워지는 게 여러분이 지금 실감 나십니까? 자, 보세요. 네, 이겁니다. 이거예요, 바로. 네. 조금 아까 화장보다는 시간이 좀, 네, 더 걸렸죠? 지워지는데. 그런데 역시
다 지워집니다. 아주, 자, 물에 헹구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지워지지 않는 거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군인 아저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지워 비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지워지는 건 왜 잘 지워질까? 혹시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고 화학성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천연유래 식물성입니다. 무려 40가지가 들어있고요. 어마어마하죠, 40가지. 그리고 내가 이 장염을 또 나의 어떤 환경에 어떤 먼지들 그런 걸 미세먼지에 내 살에 붙었을 때 이거는 물론 깨끗이 닦아주면서 내 피부는 보호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시면 알 겁니다.